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. 아무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상심들 많으시죠? 저 역시도 뭐 회원님들하고 별반 다를 거 있겠습니까? 똑같죠? 자, 뭐 제가 잠깐 우스갯소리 한마디를 좀 하겠습니다. 야, 요즘 이런 천하의 역적인 코로나를 좋아하고 반기는 유부남 예찬 농가가 한명 있다 그럽니다. 이 어느 포털 사이트의 유저분이 웃자고 한글을 좀 옮겨놓은 말인데, 요즘같이 우중충하고 좀 이런 분위기에서 좀 쉬할 데 없는 웃자고 한번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코로나를 좋아하는 유부남 예찬 농가가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자,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을 안 간답니다. 두 번째는 와이프가 아무 쇼핑도 안 한대요. 중국 저 싸구려도 그렇고, 이태리 저 명품도 그렇고. 바이러스 감염될까봐 어디 외식도 안 가고, 극장도 안 가고, 쇼핑몰도 안 간대요.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, 가장 중요하고 좋은 거는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와이프가 한마디도 안 한대요. 결론은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고 신이 내린 축복이라는 웃지 못할 그런 유머를 갖다 옮겨놨더라고요. 이건 뭐 그냥 웃자고 한 소리인데 이런 거 갖고 괜히 시비 걸고 오해하시는 분 없죠? 자, 아무튼 요즘 경마는 물론이고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스포츠도 지금 다 중단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조철이 좋아하는 야구, 저는 오리지널 그 두산 베어스 광팬인데, KBO 국내 야구도 못 보고, 류현진, 추신수, 김광현이, 뭐 최지만이 등등이 활약하는 메이저리그도 못 보고, 이건 뭐 놀고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주 뒤지 꼬여갖고 죽을 맛입니다.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? 뭐 회원님들이라고 별반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, 그냥 그래도 안부가 궁금하고 그래서 실없는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. 아, 요즘 상황이 이런데 오늘은 머리 아픈 이 경마 얘기나 경마 공부 뭐 이런 거보다 오랜만에 잠시 시간 내가지고 이 조철 스타일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질문 사항이나, 유튜브 제 영상 내에 뭐 감사 댓글, 격려 댓글 이런 걸 한번 쭉 살펴봤어요. 그중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우리 회원님들한테 감사했던 그런 댓글이, 몇주 전에 제가 갑자기 그 새벽에 호흡곤란이 와서 정신을 잃고 앰뷸런스에 실려갔던 일이 있었죠. 그 원인이 병원에서 급성 폐렴하고 늑막염이 한꺼번에 와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. 참 나이 먹다 보니까 별게 다 옵디다. 앰뷸런스 구급차에 실려가는 거는 이 무슨 뭐 TV 드라마나 영화 속한 장면에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바로 제가 그 주인공이 돼버렸던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. 유튜브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 대부분이 이 40대에서 60대 분들이라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는데, 이거 진짜 알고 계셔야 돼요. 나는 아니겠지 할 수가 있으니까. 이 폐렴하고 늑막염 증상이 그렇더라고요. 제이 오른쪽 가슴이 젖꼭지, 말이 좀 야한가요? 괜찮지? 이 젖꼭지 옆으로 요 부분이에요. 이 부분이 숨쉴때 바늘로 좀 콕콕 찌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. 저녁 때. 그 아무 일 없이 잤는데 밤에 아파서 깬 거예요. 그게 이제 심해지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. 날숨은 되는데 들어마실 때 훅하고 들어마시지는 못할 정도로 이게 아프니까 숨을 못 쉬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심정지가 됐어요, 제가. 심정지가 돼서 쓰러진 거를 애기 엄마가 119 앰뷸런스를 불러서 갔었는데, 여러분, 그게 바로 그 폐렴이나 늑막의 예시 증상이나 전조 증상이라고
보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 증상이 오면 빨리 병원에 가서, 저는 이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걸려봐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폐렴, 늑막염 증상이 그렇게 오더라. 그걸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. 아무튼 그때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우리 회원님들이 힘내라는 많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던 게 기억에 생생합니다. 너무도 감사하고 힘이 됐었던 그런 글들이었다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여러분들께 전하고요. 자, 두 번째로는요, 그 우리 과천경마장 54조 박천서 조교사 마방에서 7까지 뛰다가 퇴역을 한 놈인데 금마 제우스라는 마필에 기승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 라고 요청이 좀 올라왔었습니다. 근데 마침 제가 잘 아는 승마장에 이놈이 왔더라고요. 인천에 있는 남동 승마장이라는 곳으로 왔는데, 뭐 제가 알기로는 그 금화산업법인 마주의 마필이었는데, 아마 잘 아는 그 마주님 지인의 소개로 이 남동 승마장에 기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. 아무튼 뭐 그런저런 사연으로 제가 금화제우스에 기승하는 영상을 지난주에 올렸었는데, 이 영상 역시도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릴 분들은 매주 월요일 잠시 후 오후 8시 30분에 매주 합니다. 오후 8시 30분 오영렬 기자, 그 다음에 이박사 전문위원, 그리고 조철, 이 세 명이 함께 하는 조철 스타일 힐링 라이브 방송에 매주 잊지 않고 참여해 주시는 여러 회원님들께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.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닉네임 아이디들이 조철 스타일 라방의 보안관님이신 엄매너님을 필두로, 뭐 조철 스타일 팬 미팅하면 돼지 두 마리 쏜다 후원 요청도 해주시는, 제주도에서 항상 응원 보내주시는 우리 김재곤 형님, 닉네임은 일빠따인데 일빠따 또 일빠따로 들어온 적은 딱 한 번 있고 항상 지각하시는 일빠따님, 신부님이 구슬을 받고 나타나시는 구슬박은 신부님, 조철과 트로트 한 곡 같이 또 불러봐야 될 도로또님, 성격 파탄이라는 아이디를 보고 제가 빵 터졌었는데 문자 신청을 하셨는데 문자 신청도 성격 파탄이라고 입금자가 들어오셨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빵 터졌던 성격 파탄님, 그 다음에 조철 라방에 우리 까메오 막내딸 민서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에어크루스 경마님, 알바쌍구님, 가끔씩 와서 민서 용돈 쏴주시는 이길수 서울경마님, 그 다음에 닉네임만큼이나 항상 좋은 글 덕담으로 남겨주시는 홀로소나무님, 아드님이 또 아역배우로 데뷔하신 우리 서상봉님, 그 다음에 이제는 솔로 탈피를 하셔야 할 것 같은 노총각 천재희님, 그 다음에 조선족 콘텐츠로 인연이 돼서 팬이 돼주신 우리 양미호님, 조철의 문자 신청 10년 골수회원이신 한영수님, 이학구님, 그 외 매주 월요일 조철 스타일 라방의 단골로 참여해주시는 뭐 중방님, 임다란님, 김동철님, 어마어마님, 블루문님, 이원태님, 문태신님, 변문감님, 정동수님, 맛집 빠방님, 박평상님, 강종수님, 짝패님, 임장환님, 난닝구님, 최영칠님 등등, 그 외 수많은 닉네임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, 자, 혹시나 내 이름은 왜 빠졌어? 서운해하지 마시고요.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일일이 기억하려니까 좀 힘들어요. 이해들 좀 해주시고. 자, 오늘 영상은 그냥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찍고 있는데요. 조철을 좋아해 주시고 조철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조철 스타일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께한 방송입니다. 뭐 경마가 언제 열릴지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모두 자신과 우리 가족의
건강을 더 챙겨야 할 때입니다. 예, 요즘 우리 국민 모두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코로나라는 이 개 참놈한테 한마디 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. 아이, 이 코로나 이 썩을 놈아. 한 대 맞고 갈래? 그냥 갈래? 빨리 가야!